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었는데 맛있는 걸 시켜서 너무 지금 안도감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큰 만큼 피쉬 프라이스 시켰어요. 안도가 너무 이뻐. 어떡하면 좋아. 저 다리 좀 봐. 저 다리 건너면 슈퍼마켓이 있대요. 45분 걸어야 돼. 근데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피쉬 프라이스는 12파운드였고 이거는 5파운드인가 그랬어요. 물가는 좀 비싸죠. 바에 물가는 좀 비싸요. 이게 한 2만원 정도. 아, 너무 좋다. 창문도 있고 창이 많은 숙소가 너무 좋아요. 막 공기가 막 이렇게 많이 이동하고 답답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호텔이나 숙소도 공기가 안 통하면 답답한데 여기는 너무 자연 친화적이라. 봐, 참. 와우. 그 비가 오면은 빗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비 오면 빗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못 잔다고 하는데 저는 빗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숙소 근처에 있는 모일 섬을 보러 가는데요. 어저께는 여기 물이 차 있어가지고 못 건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길을 잘못 찾았나 했는데 물이 빠지면 썰물 때가 되면 지나갈 수 있는 거구나. 지금 물이 빠졌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Underwater just now. The tide will go out and you can walk up or you can climb round here. But you might not come back when the water is kind of high. Yeah. Oh my god. So it's going out just now. Yeah. What time's low tide? Then I have to hurry, I guess. So, when you're there, you've only got a limited time before this comes in. That's the castle? That's the castle. Oh, I see. Yep, and that's the path there. Path. So, you can see here the path. If this was, the water was out, 5 hours till it goes out. Yeah. 5 hours? 5 hours till the tide goes out. So, maybe in the afternoon, 2 hours now you should be able to get. That'd be, yeah, that's perfect. Get through. Yeah, thank you so much. No worries. Yeah, have a good trip. 이 성이 가깝긴 하지만은 이 밀물이 빠질 때 시간을 잘 맞춰야 되네요. 좀 불안하다. 만약에 물이 차면 못 돌아가니까. 와, 그러니까 되게 또 이제 기어 오를 정도로 이렇게. 락이 많아가지고 다 왔습니다. 성에 다 왔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 뭐랄까 폐허된 성인 것 같아요. 또 즐기라고 와 이게 벤치도 있고 와 섬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네. 또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저분께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기어 올라가게 생겼다. 와. 와, 성이 이래서 유명하구나.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와, 저 산이 다 보인다. 성이 높은 데 있으니까, 야,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 오, 다 왔다, 다 왔다. 세상에. 이야, 성이 이렇게 무너져 있던 거야. 와. 여기서 산하고 바다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유명한 거구나. 와우. 와, 생각보다 경치가 되게 아름답네요. 그 저 끝에 보면은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는 슈퍼마켓을 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저 큰 다리 하나 건너고 또 이렇게 걷다가 작은 다리 하나 건너서 좀 또 돌아가지고 저 정도의 슈퍼마켓이 있어요. 큰 슈퍼마켓. 그래서 슈퍼마켓 가려면 진짜 힘들어요. 걸어서 가려면. 아, 여기 조명도 있네. 와우! 와! 여기저기 사방에 막. 강이. 바다가 엄청나다. 물 들어오기 전에 얼른 나가야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또 역시. 아무도 없어서. 우와. 진짜. 그 예상치 못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네요.
스코틀랜드는 진짜 복받은데네. 그러면 이제 또 클라이밍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신발도 약간 방수되는 신발 신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옷도 약간 그렇고. 동네에서 가깝지만 내려가 보자. 좀 더 입고 싶은데 물 들어올 걱정만 안 한다면.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기 물 있는데 가면은 해초 때문에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아, 좀 더 입고 싶다 진짜. 그 물 그 썰물이 들어올 때는 저 바 그 저 버려진 폐선? 저 버려진 배가 물에 잠겨요. 한 반이. 지금 바위를 기어 오르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 썰물이 들어오면은 못 건너가기 때문에 얼른 가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있었던 곳이라 되게 미끄럽고, 근데 물이 있네요. 근데 해초가 많은 곳은 걷기가 진짜 힘들어. 미끄러워가지고. 아, 다 왔네요. 아, 물 진짜 깨끗하다. 어딜 가나 물 깨끗해. 물이 빠져있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은 물이 들어오는 거겠죠? 어, 바위 클라이밍 재밌었다. 제가 여기 4일 동안 머물고 지금 현재 이틀 남았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타고 멀리 이동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동네가 충분히 이쁘기 때문에 절벽이 다리 있는 다리를 건너서 또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절벽이 있는 예쁜 곳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지금 썰물이 들어오기 전에 성을 다녀왔습니다. 와, 이거 되게 미끄러워. 와. 물 들어올 때는 밭, 난파선 배가 반이 잠겨 있는데 지금 지나갈 수 있네요. 아, 어저께 저녁엔 그래서 제가 못 간 거였어요. 완성! 갔다 왔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저 돌 우뚝 서 있는 것이 성입니다. 다리가 엄청나게 긴데요.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마치 이 내려가면은 바다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 저쪽이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인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쭉 가서 다리 하나 더 건너면 슈퍼마켓이 나와요. 한 45분 걸어야 돼요. 네, 걸으면서 산하고 바다를 구경할 수 있어요. 아, 드디어 슈퍼마켓 왔습니다. 아, 이 동네는 차 없으면 못 살겠네. 45분 걸려서 왔어요. 근데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이렇게 차도를 오다 보니까 너무 길게 느껴져. Do you have plans today, anyway? Might go and check out a dinosaur footprint. Dinosaur? Yes. Are you on that page as well? Mm-hmm. Definitely. In the middle of it, it's four different parts, and it's the reproductive system. Reproductive? Mm-hmm. For what? For how they mate and how they create other jellyfish. Oh. Yeah, it's so neat that you can see it that clearly. Mm. That's really all you can see.
Yeah, I'm not sure what eats jellyfish. I'm really curious. Come on in. Oh my, I might have to grab my phone. Cheers, camels in quality. Oh my god. Well, yeah, I'm a YouTuber. You can have a YouTube channel. Yeah. I mean, you can have your own YouTube channel. Because it's, I don't really. But mine is just for English. Just English. Yeah. But English and travel. Oh, right. Até pedindo permissão pra você colocar, pra colocar você no YouTube. Yes, of course. Yeah, 100. Yeah. Yes, yes. Every day, every time. Good. And this is your channel. Yeah. Oh,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Leo. Leo. Da Fiel. Oh,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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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 Yes. Yeah. Yeah. Well, I think that was São Paulo. São Paulo. São Paulo. Oh, yeah. São Paulo, Brazil. You go there every year, November. No. No? In Brazil? Brazil. Yeah. No, no, every year. No. No. You go to Brazil? I come to Brazil and I come back in three times, you know. I go away to like 50 years I'm living here, you know. Mm-hmm. So three times I come back to Brazil. Three times? Yeah, three times. Yeah, so you said every November you go to... Yeah, November now. November now I go. Yeah, you're right. And you can make money from YouTube, from hotels too. That's good. 어제는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하는 기분이 더 좋네요. 저기 다리 건너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좋은 산책거리, 산책할 만한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매니저가 제가 길을 잘못 찾았는지 아무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리 건너와가지고 이 바닷가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바다랑 그 강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려나? 근데 해파리가 있는 거 보니까 바다 같기도 하고. 근데 파도 이런 건 없고. 아, 근데 바다 그 강 건너로 아, 마을 보이고 산 보이고 하늘 보이니까 되게 평화롭다. 바다 냄새가 좀 나네요.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